넌 OS 노트북용 윈도우 10 설치 방법 안내. 윈도우 설치가 가능한 USB 장치를 연결하신 후 전원 버튼을 눌러 PC의 전원을 켜세요. 전원이 켜지면 바로 F10키를 여러 번 눌러 부팅 장치 선택 화면에서 USB 장치를 선택하세요. 부팅 장치는 연결된 USB 장치의 모델명으로 표시됩니다. 잠시 후 윈도우 설치 화면이 나타나면 설정을 완료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윈도우 화면에 지금 설치 버튼을 누르세요.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사용자 지정, 윈도우만 설치, 고급 메뉴를 선택하세요. 시작 버튼, 파일 탐색기를 선택한 후 윈도우 탐색기가 실행되면 DNA 드라이브를 선택하세요. DNA 드라이브에서 오토플레이 EXE 파일을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설치를 진행하세요. 완료 버튼을 누르면 LG DNA 센터 플러스가 실행되며 자동으로 설치가 필요한 항목을 검색합니다. 설치가 필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 설치 버튼을 눌러 드라이버를 설치하세요. 드라이버의 안정적인 설치를 위해 시스템이 몇 차례 재부팅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화면에서 윈도우 버튼을 누른 후 설정 메뉴를 누르세요. 설정 메뉴에서 업데이트 및 복구, 윈도우 업데이트 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하세요.